최근 입대한 지 9일 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4kg가 넘는 완전 군장 상태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이 없는 얼차려를 받았다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뉴스페이스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다가 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훈련병이 사망한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붕괴할 만큼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병사로서 거기 있었지만 얼차려 저도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무릎 다 나가요. 저는 이제 병사 때 몸이 적응을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얼차려를 받았으니까 버텨내고 잘 이겨낸 거지. 이제 갓 들어간 훈련병은 그냥 일반 그냥 사람과 똑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제정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22사단 수색대 출신인데 네네. 수색대도 군장 40km 외고 3시간 동안 뛰지는 않습니다. 네. 고용일기 레벨도 해봤지만 뛴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얼차를 받아도 군장을 그냥 도는 정도지 열을 차면 진짜 아무것도 모를 텐데 네.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훈련병이 사망한 소식을 듣고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휘관들이 뭐 기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훈련에 네네. 강도를 조절해야지 무리하게 저렇게 해서 네. 국민의 그 귀중한 네. 자식들을 갖다가 네네. 저렇게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혔죠. 네. 훈련병이면 이제 네. 학생이거나 뭐 사회 초년생일 텐데 네. 뭐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한테 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군대 네. 보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가슴이 아파요. 네. 네. 일단 군대에서는 중대장을 고향 집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네. 부모는 그 눈물로서 남은 세월을 살 건데 네. 지금 우리도 아들만 둘인데 내 아들 같고 다 그러는데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다. 그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르네. 그러니까 이래면 누가 자식을 보내겠어요? 그 중대장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녀 떠나서 이제 네. 군인으로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응당은 책임을 져야죠. 물론 그 위에 상급자들도 부대 책임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지휘체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규범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문서화하든 좀 해서 개발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든 어떤 단체든 간에 매뉴얼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크게 사고는 발생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군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잘 챙겨줬으면 합니다. 가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그죠. 군대라는 건 막중한 책임을 가고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죽은 것도 아니고 열차를 갔다가 죽은 거면 엄청 속상해. 속상해.